하기 어려운 파자 분석법을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해 보겠습니다. 특히 훈을 정답하고 외치기 어려운 환자들이 지면에 있으니까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집 주자입니다. 또는 하늘 주자라고도 하죠. 우주 할때 말입니다. 한번 써보시죠. 집, 주. 하늘, 주. 두 번째 글자입니다. 손님, 객. 손, 객. 세 번째 글자입니다. 정할, 정. 정할, 정. 네 번째 글자입니다. 베풀선, 베풀선. 다섯 번째 글자입니다. 화목할의, 화목할의. 흔히 마땅할의라고 하죠. 마땅할의. 여섯 번째, 마지막으로 집실. 아내의 실입니다. 실질적으로 환자가 어려운 것은 지금처럼 갑자기 글자를 직접 써보려고 할때 우선 초안이 잘 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환자를 잘 사용하지도 않고 잘 노출되는 경우도 드무니까요. 지극히 정상적인 상황이라고 예측이 됩니다. 그러면, 훈을 맞추기 어려운 글자 6개 중에서 5개를 한번 파자 분석법을 통해서 살펴보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음과 훈을 분별하기 어려운 파자 분석법입니다. 특히 훈을 정답이라고 외치기 어려운 환자들이 지면에 있으니까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집주자입니다. 집주자가 보이죠? 진면 플러스 말미암을 유자입니다. 그래, 유로 발음되어야 되는데 집주하늘 주로 발음이 되니까 이 글자가 잘안잘 쓰이지 직접 정확하게 잘 쓰여지지 않는 이유가 그겁니다. 그러면 파자 분석법으로 한번 풀이해 보면요. 집주 하늘 주자입니다. 진면 플러스 말미암을 유 또는 자유로울 유자죠. 집면은 이게 보면은 글자가 지붕 위를 본뜬 글자죠. 그래서 집에서 자유로운 곳은 집은 집인데 다소 아니면 많이 아주 자유로운 곳은 하늘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늘 주집 주자입니다. 두 번째 손객자죠. 이 글자를 파자 분석법으로 풀이해 보면 진면 플러스 각각 각입니다. 집에 각각 각 순서에 관계없이 시간 차이를 두고
들어오는 사람은 각각 손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지금은 밀집되어서 생활을 하고 있지만, 과거에는 집들이 상당히 많이 떨어져서 생활을 했죠. 그러니까 어떤 뭐 생일이라든가 결혼식이라든가 했을 때 손님을 쇼핑했을 때는 같은 시각대에 오는 것이 아니라 오전에 도착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오후 늦게 또는 밤늦게 도착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집에서 각각각 들어오는 사람은 손입니다. 해서 손님 객자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 정할 정자입니다. 정할 정. 파자 분석법에 대해서 글자를 분리해 보면 진면 플러스 정할 정자입니다. 올바를 정자죠. 올바를 정자의 이게 변형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집에서 올바르게 하는 것을 어떻게 한다? 정한다는 뜻입니다. 올바르게 놓도록 아니면은 집에서 모든 물건을 올바르게 정확한 위치에 놓도록 정해 놓았다. 규칙을. 그래서 정할 정자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베풀 선자입니다. 베풀 선자를 분리해 보면 진면 플러스 뻗칠 긍자입니다. 집에 모든 것이 모든 영향력이 모든 생각이 뻗쳐져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사소한 것에도 어떤 신경을 쓴다, 신경 뻗친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무엇인가를 베푼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베풀 선자가 됩니다. 집에서도 넓게 뻗쳐져 있다라고 하는 것은 베푼다. 이런 뜻입니다. 해서 베풀 선자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마땅할 의자입니다. 이 글자는 진면 플러스 우리가 흔히 많이 쓰이는 또차자입니다. 두 번째 뜻은 공경스러울 저자입니다. 그래서 또차로 해석하면 잘 되지 않는 부분이 있고 공경스러울 저로 풀이하게 되면 이 글자는 해결이 됩니다. 집에서도 공경스러운 행동을 한다면 그 집안은 화목하다 이런 뜻입니다. 해서 화목할 의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많이 쓰이는 마땅할 의자입니다. 마땅할 의로 해석하는 것보다는 화목하다는 뜻으로 해석하는 것이 이 머릿속에 빨리 와닿죠. 그래서 집에서도 공경스러운 행동을 보이는 것은 화목합니다. 그래서 화목할 의, 마땅할 의로 됩니다. 마지막으로 집실자입니다. 이 글자를 파자 분석을 해보면 진면 플러스 이를 지자입니다. 집에 항상 이르러 있는 사람은 집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아내다 이 얘기입니다. 해서 아내의 실입니다. 어디에 머물고 있느냐? 집에 머물고 있는 시간이 많다는 뜻이죠. 그래서 아내 실 또는 집실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한자를 단순 반복하게 외우는 것보다는 그 글자의 의미를 파악하여 뜻을 풀이하면
기억 저장하는데 굉장히 효과적이다는 뜻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늘 주자입니다. 진면자죠. 플러스 자유로울 유자입니다. 집인데 다소 많이 자유로운 것은 하늘이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늘 주 집주자입니다. 옛날의 집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잠자기에 편리하도록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48평, 35평이 아니라 5평, 10평, 아니면 그 이하의 집으로 지어서 생활했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그래서 칸을 주로 기억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진면자 플러스 각각하기죠. 집으로부터 제각기 떨어져 시간을 두고 오는 사람들은 손님이라고 보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손님 객이 됩니다. 세 번째, 정할 정자입니다. 진면 플러스 발을 정자였죠. 발을 정의 변형체입니다. 두 글자가 겹쳐짐으로 해서 결합이 됨으로 해서 이 변형을 일으킨 겁니다. 그래서 집에서 바르게 하는 것은 어떤 규칙이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정할 정자가 됩니다. 네 번째입니다. 베풀 선자죠. 진면 플러스 뻗칠 긍자입니다. 집안의 모든 사소한 것에도 어떤 생각이 뻗쳐져 있다라고 하는 것은 사소한 것에도 관심을 기울인다는 것은 그 사람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많이 베풀어 준다는 뜻입니다. 해서 베풀 선자가 됩니다. 다섯 번째, 화목할 의자입니다. 마땅할 의자로 기억하는 것보다는 화목할 의자로 기억하는 것이 머릿속에 저장하기가 유익하다 했죠. 진면 플러스 또 차자입니다. 집에서도 또 마땅히 옳은 일을 해야 된다. 마땅할 의. 이렇게 해석하는 것보다는 공경할 젖자라 했죠. 공경할 젖. 집에서도 공경스러운 행동을 한다는 것은 그 집안이 화목한 가족이다고 볼수 있죠. 그래서 화목할 의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아내의 실자입니다. 우리가 말할 때 거실 하죠. 네, 집 실자입니다. 진면 플러스 일을 지. 집에서 이르는 시간이, 머무는 시간이 많은 사람은 아내다. 어디에? 아내가 머무는 시간이 많은 것은 대외 활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집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많죠. 해서 집실, 아내의 실로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지금과 같은 자료들이 네이버 무료 카페명에 소개되어 있고요. 유튜브 동영상에도 많은 자료들이 게재되어 있으니 한자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열공 학습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파자 학습법의 키 포인트는 글자 하나를 제대로 알게 되면 거기에 파생되는 글자를 열, 스물, 삼십, 40글자를 순식간에 힘들이지 않고 우리들이 머릿속에 기억 저장한다는 것이 이 학습의 핵심 포인트가 되겠습니다.